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오늘은 이 연구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연구 윤리는 연구자가 지켜야 할 의무 가운데 하나로서 예. 연구 내용이나 연구 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부실학계 논란이 일면서 이 연구 논리 후폭풍이 아주 거세게 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 보도해드리기도 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실학회는 사실 뭐 돈만 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가짜 학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세계과학공학기술학회 왓셋과 오믹스라는 이 부실학술대회 두 곳을 들 수 있습니다. 예. 정부도 최근 이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연구자들에 대해서 좀 점검에 나섰는데요. 네. 다시 말해서 각 정부 출연 연구기관별로 어떤 연구자가 이런 부실학회에 참석을 했고 이에 대해서 어떤 징계 조치가 내려졌는지를 들여다본 겁니다. 네. 근데 대다수 연구자가 뭐 경고 조치 등 경징계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정부 출연연 가운데 이 부실학회에 참석한 연구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개 출연연에 대해서 들여다봤는데요. 네. 이곳에서 이 부실학회에 참석한 연구자는 모두 251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경고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217명에 달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뭐 거의 대다수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가장 약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경고를 받은 217명 가운데 214명이 한 차례 정도 부실학회에 참석한 연구자였고요. 3명은 이런 부실학회에 두 차례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3명에 관련해서는 징계를 또 똑같이 받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자들이 왜 부실학회에 참석을 했는지 내용을 들여다봤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뭐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이런 부실학회에 참석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거나 혹은 뭐 한번 갔을 때 정말 내가 연구 분야와 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간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이렇게 차등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학회에 참석한 횟수가 좀 늘어날수록 경고 조치도 더 많이 받거나 뭐 징계가 수위가 좀 올라가거나 이런 사례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확실히 참석한 횟수가 늘수록 징계 수위가 높아졌는데요. 예. 부실학회에 두 차례 이상 참석한 연구자 28명은 네. 견책이나 감봉 조치를 받았고요. 다섯 차례 참석한 연구자의 경우 해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해임 조치요? 그 경우가 좀 중징계가 내려진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어떤 사례였나요? 네, 연구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 연구원 A씨였는데요. 는데요. 이 연구자는 61세 정년을 마치고 우수 연구자로 선정이 돼서 정년이 65세까지 연장 계약된 상태였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지질자원연구원이 이 부실학회 참석을 이유로 이 연구자에게 감봉 조치를 내렸습니다만 네? 이렇게 정년이 연장돼서 계약이 된 경우에 중간에 감봉 조치와 같은 징계를 받게 되면 예. 더 이상 연장 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해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발표된 내용을 보면 부실학회 7차례나 참석한 연구자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분은 연구자가 이제 가장 빈도가 높은 연구자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예. 한국기계연구원에 근무하는 연구자 B씨로 나타났습니다. 왓셋에만 총 7차례 참석을 했는데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연구자에게는 강등, 해임, 정직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졌다라고 보고가 됐는데 네. 하지만 기계연구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 아직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연구원 B씨는 기계연에서 2,500만 원 가량을 받아서 왓셋에 다섯 차례 참석을 했고요. 정부 연구개발비에서 한 1,189만 원, 그러니까 1,200만 원 가량을 사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왓셋에 두 차례, 총 일곱 차례 참석을 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기금까지 받아서 부실학회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더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부실학회에 대한 지침이 좀 있었다면은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이런 학회에 참석하지 말아달라라는 이런 지침 없습니다. 다만 부실학회임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힌트라고 할까요? 그런 특징들을 설명을 해서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는 학회는 부실학회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석하지 말아달라라고 안내를 하는 정도였는데요. 예. 예를 들면 학회가 다루는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다거나 아니면 학회 참석 절차가 너무 간단한 경우에는 부실학회임을 의심해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언급된 부실학회의 경우에는 오픈 액세스라고 해서 누구나 들어가면 논문을 볼 수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오픈 액세스라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무료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근데 보통 권위 있는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그 논문을 보려면 돈을 내고 네. 봐야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오픈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다라고 네. 이제 홍보를 했는데 그러면서 학회에 참석하는 연구자들에게는 돈을 받아서 그 비용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돈만 내면 뭐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한다거나 뭐 온라인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가능했던 거고요. 네. 학회 참석을 위한 신청 절차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뭐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실학회의 경우에는 뭐 신청과 동시에 거의 뭐 참석이 가능한 수준의 굉장히 부실한 절차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두 학회가 좀 차이가 좀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는 이유가 뭐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은 뭐 참석 횟수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실적에 반영이 된다거나요. 예. 네, 그렇지만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학회에 뭐 많이 참석을 한다고 해서 뭐 어떤 성과를 더 높게 평가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연구자들이 다만 이런 학술대에 참석하려는 이유는 어떤 교류에 있다라고 입을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회에 참여해서 여러 연구자들이랑 소통할 수 있다 이런 예.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연구자들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학회를 통해서 볼 수 있어서 참석을 한다라는 것이 연구자들의 설명인데요. 이런 이유로 이제 연구기관에서도 학회에 가지 마십시오. 부실학회는 무조건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제재를 하기만도 좀 애매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제재가 어렵다 그러면 뭐 연구자들이 어떤 자정의 노력만 기대를 해야 되는 건지 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부실학회가 뭐 8천 개에 달한다라는 보고가 예. 있을 정도로 네. 이런 모든 학회들을 일일이 다 관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연구 윤리에 대한 좀 논란이 크게 일어난 것만큼 이제 연구자들이 스스로 좀 자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한편으로는 반드시 이런 부실한 학술 대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활동을 네, 이어가는 그렇죠. 만큼 연구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의 검증 작업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수능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정말 네. 긴장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수험생 못지않게 가족들도 참 떨리잖아요. 아, 맞아요. 특히 이제 어떤 음식을 좀 싸줘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두 번 먹었거든요. 두 번 먹었어요? 네, 재수했다는 얘기죠. 네. 네. 사실 근데 수능 볼 때는 너무 긴장이 돼서 이게 밥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몰라요. 저도 뭘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전 아예 안 먹었어요. 너무 떨려서 체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그렇죠. 이제 수험생이 뭘 먹으면 좀 좋을까요? 네, 확실히 두뇌 활동에 좀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실 입맛도 없고 많이 먹기도 좀 어렵긴 한데 그렇죠. 좀 효율적인 음식을 적당하게 먹을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뇌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인데 네. 이제 이게 견과류에 좀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비타민 E 위주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요. 또 두뇌를 쓰려면 포도당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포도당 대사를 촉진할 수 있는 콩이라든지 녹황색 채소 그리고 도정을 하지 않은 곡물이 좋습니다. 끝으로 뭐 DHA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뭐 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도 참 좋은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엄마가 건강에 좋으니까 먹으라고 했던 그런 음식들인데요. 그러니까 수능 날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 거창한 걸 먹을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먹던 네. 것들을 먹으라 이런 얘기로 들려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식단인 것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죽이라든지 소화가 잘 되니까요. 그리고 잘 익힌 고단백의 육류 그리고 생선 이런 것들 위주로 적당히 골고루 먹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중간에 뭐 견과류를 먹는다거나 초콜릿을 섭취해서 집중력을 좀 높이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좀 각성 효과를 노리겠다고 평소 먹지도 않던 커피를 갑자기 그날 마시면 안 될 수 있겠죠. 네. 네.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뭐 특별한 음식은 아니고 평범하지만 좀 건강하고 알찬 네. 그런 식단을 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주 목요일이니까 네. 수험생 여러분들 좀 준비하신 만큼 또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하리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